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부터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 중에서 Going to the Box Office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는 미국에서 또는 영어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영어를 갖다가 46개 장면으로 46개의 그런 대화 세트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공연을 가거나 또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이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걸 참관하러 갈때 미리 요즘은 다 예매를 하죠. 예매를 해가지고 극장을 간다고 그러면 예매를 해서 제가 예매한 그런 걸 인터넷으로 예매한 걸 출력해가지고 극장에 가면은 그걸 확인하고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주죠. 입장권을 주어가지고 좌석하고 좌석을 확인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영화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대에서 현대인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매표소에 가서 어떻게 표를 구입하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영어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다이얼로그를 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이 장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휘들을 앞에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그 어휘들이 알파벳 순서로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만은 이 설명한 어휘들을 보고 그 어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 large room or building, 큰 방이나 건물. To watch the event and show. 어떤 행사나 쇼를 그런 관람하기 위한 큰 방이나 큰 또는 빌딩, 건물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강당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강당이라고 그러고 또는 이게 전문적인 그런 그거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당 같으면 우리가 공연장이라고 그러죠. 공연장, 강당, 공연장 또는 작은 방에서 어떤 큰 방에서 돌수 있으니까 공연실 이런 것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따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A magician, magic. 매직이 마술이죠. 매직, 매직을 하는 사람, magician, 마술사를 또 magician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말은 뭘까요? 다음에 short for identification, identify는 확인하다 그 말이죠. 확인하다. 예를 들어서 신분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identification, 신분증이 있어야 되죠. 신분증. 그래서 어떤 걸 확인하는 걸 identify 한다고 그러는데 그 identification, 그 신분증을 간단히 줄여서 identification을 보여주세요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간단히 줄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음에 A paper copy. 출력하죠? 예약 그러면 출력한 그 페이퍼. 카피해온 그 페이퍼를 갖다 페이퍼 카피라고 그러고요. 그건 영어로 또 뭐라고 할까요? 다음에, to go somewhere, to get something. 뭔가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면? 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딘가를 가서 뭐를 가져오는 거.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 proof of purchase on reservation. purchase on reservation. 예약으로 구매를 한 거죠? purchase는 구입하다 그 말이고요. purchase on reservation. 예약을 통해서 구매한 proof, 증명. 예약을 했다고 하는 거 증거를 증거나 증명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다음, an expression of relief. 안심했네. 안심하는 거죠. 릴리프는 걱정했다 걱정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 걱정했네 하는 것이
걱정이 사라졌을 때 하는 그 영어죠. 영어 표현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a place to pick up tickets for a show or event. pick up tickets. 표를 pick up 한다는 것은 이제 pick은 뽑다는 얘기죠. 표를 가져오는 거. for a show. 어떤 쇼나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표를 가져오는 장소, 표를 파는 장소, 표를 주는 장소.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말은 매표소라고 그러죠? 매표소. 매표소가 영어로 뭘까요? 자, 그에 대한 그 영어들이 아래에 주어권이 정리가 됐습니다. 우선 각각의 그 단어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어떻게 발음하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auditorium, auditorium. 다음 box office, box, box, box. 미국 사람들은 box라고 그러죠. 영국 사람들은 box, box 그러고요. box office, box office. F 발음을 갖다가 아래 입술을 물고 office, office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office, box office. confirmation, confirmation. ID, ID. illusionist, illusionist. Pew, pew. Pick up, pick up. Print out, print out. 빨릴 때는요, print out 이렇게 하고요. Print out, print out. 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들과 이것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디토리움은 강당이죠. 강당. 보통 오디토리움은 제일 대표적인 용어가 강당입니다. 예, 전문적인 그런 강당 같으면 이제 공연장이 될 것이고요. 오디토리움 또는 큰 방이 될 것이고 공연실이 될 것이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A large room or building to watch the event and show. 이것이 강당이었죠. 다음에 box office, box office. 매표소. 매표소는 뭐 하는 데입니까? A place to pick up ticket for a show or event. 그런 행사나 쇼를 보기 위해서 표를 구하는 데가 이런 매표소가 되겠죠. box office. confirmation. confirmation은 이제 예약은 증명입니다. 확인서, 확인. 예약 그러면은 그 예약 번호가 나오겠죠. 그걸 확인하는 거. 그건 뭐였습니까? proof of purchase and reservation. 예약으로 그걸 샀다는 그 증거, 증명을 갖다가 confirmation이라고 그러고요. 확인 번호 뭐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ID는 아까 얘기했던 identification을 영어로 줄여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줄여서 하는 걸 ID 그럽니다. ID. Identification 하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여서 ID. 그 다음에 illusionist. illusion은 환상이죠? 환영, 환상, 착각, 이런 걸 illusion이라고 그러는데, 환상하게 illusionist 만드는 사람, 환상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 이게 마술사죠? 마술사들이 아주 환상적이죠? 그 사람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few, few는 그냥 한숨소리입니다. few, few. 어떨 때? 안심했을 때. 아, 뭘 걱정하다가 안심이 될 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 unexpressionable relief, unexpressionable relief. 이걸 few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ick-up은 무엇을 가져온다는 거였죠? 가져온다. 뭘, 아까 티켓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어딘가를, 여기서는 티켓이지만은 어딘가를 가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는 것을 픽업. 야, 너 어디에 가서 뭐 좀 픽업 해줘.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도 픽업이고, 그 다음에 뭐 자그마한 그런 짐들을 날르는 차도 픽업이, 픽업이라고 그러죠. 픽업이라고, 한국말로는. 픽업. 그걸 픽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아웃. 출력물이죠. 인쇄 출력물. print out.
print out or print out 그 뭐 있습니까? A paper, paper copy 이것을 print out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런 박스 오피스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표적인 용어들을 잘 알아야 그 상황에 쓰이는 어휘들이 있죠. 그 상황에 쓰이는 어휘들을 잘 알아야 거기서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이얼로그가 나오든 그 다이얼로그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 쓰이는 그런 기본적인 어휘들을 갖다가 잘 연습해서 마스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이얼로그를 좀 살펴볼까요? 여기는 다이얼로그는 지금 커스텀은 고객이죠. 쇼나 행사를 보기 위한 온 고객을 얘기하고 티켓 에이전트는 박스 오피스, 매표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죠. 매표소 직원. 매표소 직원하고 고객하고 하는 대화입니다. 고객이 먼저 Hello,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s for the Illusionist. 그랬죠? Hello.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here to pick up. I am here. 나는 여기에 왔다. To pick up. 무엇을 가지러 왔다. My concert ticket. 내 콘서트 티켓을 가지러 왔다. 뭐를 위해서? For the Illusionist. Illusionist라는 건 이게 마술쇼. 마술쇼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쇼 콘서트 티켓을 가지러 왔습니다. 찾으러 왔습니다. 한국말로는 표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죠. Hello, I a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 for the Illusionist.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씩 한 줄씩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은 이 전체를 한번 훑어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그 예약은 확인 번호가 있겠죠? 확인 번호가 있는 것을 출력해 오셨나요? Do you have? 출력해 온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한국말로는 확인 번호 출력해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es. 네, 그러면 I printed i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출력했습니다. I printed i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출력을 했습니다. Here you go. 아,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꺼내서 주는 거죠. Here you go. Here you go. Thank you. 감사합니다. And I'll see some photo ID. 자, photo ID. 포토는 사진이죠. Photo ID.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를 photo ID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인지, 산 사람이 본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구매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서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얼굴과 사진을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명을 갖다가 포토 아이디라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포토 아이디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미국 사람들은 뭐 운전 않고는 못 살으니까요. 그 운전면허증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 주민등록증 있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registration 하는 주민등록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 같으면 비자가 있겠죠? 비자를 보여주면 됩니다. 패스포트, 비자가 아니라 패스포트, 여권을 보여주면 되고요. 또는 학생 같으면은 student card, 학생증 같은 걸 보여주면은 이게 포토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건 이런 포토 아이디를 좀 and I'll see some 자 포토 아이디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 아이디 사진 있는 그 신분증명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Here's my driver's license. 여기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이게 운전면허증입니다. 하고 운전면허증을 주거나 보여주는 것이죠. Here is my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입니다. Thank you. 그럼 이제 그 표 파는 사람이 확인하겠죠? 얼굴 보고 운전면허증 보고 아 감사합니다. I'll be right back. 본 다음에는 I'll be right back. 이제 돌아 쓰면서 아 곧 다시 올게요. I'll be right back. 곧 다시 올게요. 그 말이죠. 곧 올게요. 왜냐면은 그걸 확인했으니까 그 번호 confirmation number를 가지고 와서 그 표를 뽑아 와야죠.
대기 표를 출력하니까 표 뽑아오는다 그러고 또는 표가 쭉 있는 데서 갖고 오면 픽업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I'll just go and grab your ticket. I'll just go. Just go는 그저 가서, 그저 가서 그 말이죠. I'll go, I'll just go. 그저 가서, 지금 가서 and grab your ticket. Grab은 뭘 움켜잡다, 움켜잡다. Your ticket, 당신의 네 티켓을 갖다가 움켜잡겠다. 그럼 뭡니까? 가서 표 뽑아오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로 가서 표를 뽑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가서 표를 뽑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ticket. There should be two tickets. There should be two tickets. Ticket. 이게 이제 영어고 한국말 차이인데 영어로 이제 영어는 어떤 티켓이 있으면은 그걸 티켓 한 장일 때는 ticket 또는 one ticket. 티켓 이렇게 얘기를 하고 티켓 두 장이라고 하면 티켓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티켓스, 티켓스 복수로 티켓스, 티켓스, 티켓스 이렇게 복수로 사과가 있으면 애플, 언 애플 사과 하나면 언 애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과가 두 개 이상이 되면은 애플스라고 애플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티켓도 마찬가지고요. 티켓 한 장이라고요 그 말이죠. There should be two tickets. 티켓 두 장인데요? 두 장인데요? Alright. 아, 그렇죠. 맞아요. Alright. 아, 그렇죠. 맞아요. Yes. I'll get your tickets. 이제 티켓 두 장을 갖다 드리죠. 티켓 두 장을 갖다 드리죠. I'll get 뭘 가져오다. 그 말이죠. 갖다 주다. I'll get you a ticket. 네 표를 갖다 주겠다. 하는 얘기죠. 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표 두 장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휴, 아이고, 또는 그냥 한국말로 휴 그러죠. 휴, 휴, 휴. You had me worried there for a moment. Worried, you had me worried.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You had me worried there. 그 티켓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상황에서 for a minute. 잠시 날 당황하게 했잖아요. 그러죠. 잠시 내가 당황했잖아요. 휴, 잠시 당황했잖아요. Here you are. 네, 가서 티켓을 뽑아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Two tickets for tonight's showing of the Illusionist. 오늘 그 마술 쇼를 볼 수 있는 티켓 두 장입니다. February 1st at 9 p.m. 2월 1일, 그리고 이제 그 티켓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날 지금 공연하는 날이 2월 1일이고, 오늘 저녁 9시니까, 2월 1일 9시, 그 다음에 좌석을 알려줘야죠. row, 20열, 1열, 2열, 3열, 쭉 그 열이 있겠죠.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열이 있으면 그 열에 몇 번? 5번, 6번 좌석. sit, 5번, 5 and 6. Row 20, seat 5, 6. 자, 오늘 밤 마술쇼를 볼 수 있는 티켓 두 장입니다. 2월 1일, 그러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2월 1일 9시 20열 5번, 6번 좌석입니다. Thanks,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또는 thank you, thanks 제일 간단한 게 thanks고요. Thanks도 발음을 갖다가 th 발음을 갖다가 th Thank, thanks, thank you, thank, thank, thank you, thank you나 thank you나 하지 마시고 thanks, thanks. I hope these are good seats. I hope these are good seats. 그 두 장이니까요. 이 두 자리가 good seats, 좋은 자리였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관람하기 좋은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싼 티켓은 또 관람은 한쪽 구석에 있고 그러죠. 그러나 여기 저건 여기 산 이 자리가 이 준 자리가 row 20 seat 5, 6가 좋은 자리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반면이 all of the seats of the auditorium are pretty good. All of the seats at the auditorium 공연장에 있는 모든 좌석은 pretty good 꽤 좋습니다. 꽤 pretty를 갖다가 그냥 빨리 얘기할 때는 pretty 그럽니다. pretty good. All of the seats at the auditorium are pretty good.
이 공연장의 좌석은 다 좋습니다. That's good to hear. 그렇게 들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아 좋네요. Thanks.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Thanks 하면은 상대방 thanks 할 수도 있고 You're welcome. 천만에요. 오늘 한국말로는 천만에요. 이렇게 해야죠. 그 천만에요에 해당하는 것이 You're welcome입니다. You're welcome. Thanks. You're welcome. Enjoy the show. 쇼 잘 보세요. 쇼 잘 즐기세요. 그 말이죠. 네, 쇼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역할을 나눠 한번 우선 읽어보고 따라서 읽어보고 다음에 읽어본 다음에 역할을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Hello.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s.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s for the illusionist. For the illusionist. 다 붙였어요. Hello. 하고 잠시 쉽니다. Hello.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s for the illusionist. 이렇게. 어떤 말할 때는 좀 높낮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급 빠르게 하는 데가 있고 천천히. 어떤 데는 잠깐 쉬는 거. Hello, I'm here. 이렇게 하는 게 Hello,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s for the illusionist. 이렇게 해요. Okay. Okay. Do you have the printout?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Okay.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이제 그걸 여러 번 해가지고 눈을 감고도 하실 수 있게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이렇게 눈을 감고 할 수 있을 만큼 자꾸 반복하고 완전히 내용을 익히고 그것을 갖다 입으로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Okay. Okay,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이렇게 자연스럽게요. Yes, I printed it this morning. I printed it this morning. Here you go. Thank you. And I'll see some photo ID 그렇게 되겠죠. And I'll see some photo ID 이렇게 얘기합니다. Okay. Here's my driver's license. Here's my driver's license. Okay. Here is죠. Here's my driver's license. Okay, here's my driver's license. Thank you. I'll be right back. Thank you. I'll be right back. I'll just go and grab your ticket. I'll just go and grab your ticket. 이걸 전부 다 붙여서 그냥 I'll just go and grab. Go and grab your ticket. 이렇게요. 다 그냥 연음으로 나옵니다. I'll just go and grab your ticket. I'll just go and grab your ticket. Ticket? 이제 이건 물어보는 거죠. 티켓 또는 티켓 한 장이라고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티켓? There should be two tickets. There should be two tickets. 두 장이어야 될 텐데. There should be two tickets. Alright. 아, 그렇죠. 아, 맞아요. 그렇죠. Alright. Yes. I'll get your tickets.
Yes, I'll get your tickets. All right. Yes, I'll get your tickets. Phew. You had me worried there for a minute. Phew. You had me worried there for a minute. Here we are. Two tickets for tonight's showing of The Illusionist. Two tickets for tonight's showing of The Illusionist. February 1st at 9 p.m., row 20, seat 5 and 6. February 1st at 9 p.m., row 20, seats 5 and 6. Thanks. I hope these are good seats. Thanks. 잠깐 쉬고, I hope these are good seats. All of the seats at the auditorium are pretty good. All of the seats at the auditorium are pretty good. That's good to hear. Thank you. That's good to hear. Thank you. You're welcome. Enjoy the show. You're welcome. Enjoy the show. So, 공부하시면은 이제 저하고 나눠서 한번 하고요.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둘씩 짝을 져가지고 둘씩 짝을 져서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에는 역할을 바꿔서 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입에서 술술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실 때는 내용만 파악하시는 거고 이 강의를 잠깐 정지시켜 놓고 연습을 하시거나 나중에 이 끝난 다음에 연습을 하시거나 해서 이 다이얼로그를 완전히 유다시피 이렇게 하셔야 실제 그 박스 오피스 가서 자기가 자유롭게 그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커스터머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티켓 에이전트의 역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Hello,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s for The Illusionist. So, 여러분이 okay,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티켓 에이전트 가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Yes, I printed this morning. Here you go. Okay, here's my driver's license. Ticket? There should be two tickets. Phew, you had me worried there for a minute. You had me worried there for a minute. Thanks. I hope these are good seats. That's good to hear. Thank you. You're welcome. Enjoy the show 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티켓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커스터머가 돼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시작하시죠. 자, 커스터머 시작.
Okay.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천천히 하겠습니다.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Thank you. And I'll see some photo ID. And I'll see some photo ID. Thank you. I'll be right back. I'll just go and grab your ticket. All right. Yes. I'll get your tickets. All right. Yes, I'll get your tickets. Here we are. Two tickets for the tonight showing of The Illusionist. February 1st at 9 p.m., row 20, seat 5 and 6. All of the seats at the auditorium are pretty good. You're welcome. Enjoy the show. Yeah, 그러면 이 다이아로그를 갖다 이제 하나씩 나눠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좀 스피킹 하는 걸 연습을 하겠습니다. 연습 스피킹 프랙티스입니다. 자, 첫 번째 거.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 자, 표 찾으러 왔는데요. 그 말이죠.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콘서트 표 찾으러 왔는데요. 공연 표 찾으러 왔는데요.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이건 뭐나 같은 얘기냐면, is this where we pick up ticket? 자, 여기가 티켓을 찾을 수 있는 곳인가요? 티켓 주는 데인가요? 티켓 찾는 데인가요? Is this where? 여기가 티켓 찾는 데인가요? 만약에 박스 오피스를 잘 모른다고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Is this the box office? 이게 매표소입니까? Is this the box office? 매표소인가요? I need to grab my tickets for the show. 쇼를 보기 위한 표를 grab. 가지러 왔단 말이죠.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표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이죠. 표 찾으러 왔습니다. 예, 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s.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s. Is this where we pick up tickets? Is this where we pick up tickets? Is this the box office? Is this the box office? I need to grab my tickets for the show. I need to grab my tickets for the show. 네, 두 번째요. Do you have, 가지고 계십니까? Do you have the printout? 그 출력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확인 번호가 있는 그 출력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이건 뭐냐면은, Do you have the reference number? 참조 번호죠. 참조 번호. 왜냐면 그걸 출력을 하면은 자기가 예매를 하면은 그 예매한 것을 갖다 나중에 표를 바꿀 수 있는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reference number라고 그러죠. confirmation number랑 같은 얘기고요. Did you bring your receipt? 어떤 때는 이제 영수증을 그 샀다는 영수증을 갖고 와서 그걸 제시하면은 확인하고 입장권을 주는 것이죠. Did you bring your receipt? Receipt입니다. Receipt. P가 발음이 안 되고 무음이고 receipt. Did you bring your receipt? 영수증 가져오셨나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다시요.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이제 빨리 얘기할 때는 프린트아웃이라고 하면 프린트아웃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Do you have a reference number? Do you have a reference number? 디드 유 브링 유어 리시트? 다음 세 번째. Here you go. 자,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go. 자, 여기 있습니다. Here we are. Here we are. 똑같은 얘기입니다. There you go. There you go. Here we are. Here you go. 다 똑같은 얘기고요. I believe this is what you're looking for. 이게 당신이 찾던 것입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이게 찾던 것입니다. I think this is it. 이제 표를 갖다 주면서, 아, 이것입니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일 겁니다. I think this is it. 그러니까 here you go. Here we are. There you go. 뭐 비슷하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건 저렇게 얘기하건 그게 전부 다 뭘 주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그걸 자기도 활용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Here you go. Here we are. There you go. 이제 I believe this is what you're looking for. 이렇게 그런 말은 별로 그냥 대화에서 하질 않죠. 그냥 그 문장으로 쓰면은 그렇게 쓰지만 대화에서는 그냥 here we are. There you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ink this is it. 다음 네 번째. And I'll need to see some photo ID. And I'll need 라고 읽을 때는 않고요. 이제 뭘 하다가 잠깐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and 이렇게 했죠. And I will need to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See some photo ID. 이건 이제 한국말로는 photo ID 좀 보여주시겠어요? photo ID 좀 보겠습니다. photo ID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And I need to see some photo ID.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Did you bring some photo ID? photo ID를 좀 가져오셨나요? photo ID 가져오셨나요? 신분증, 사진 있는 신분증 가지고 오셨나요? 또는 Can I see your driver's license? 제일 대표적인 게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을 좀 볼 수 있나요? Or something with the picture on it. 또는 운전면허증 말고 다른 거 사진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나요? 사진 있는 어떤 서류를 좀 볼 수 있나요? Did you bring some identification? 신분증을 가져오셨습니까? 신분증 가져오셨습니까? 어쩌면 Did you bring some identification? 그런데 I need to see. I'll need라고 그냥 I need 그래도 상관없죠. I need to see some photo ID에도 상관이 없죠. And I를 빼고요. 그냥 I need to some photo ID. 그러든지 some photo ID please. Some photo ID please. 제일 간단한 겁니다. photo ID를 좀 보여주세요. 뭐 show me, no need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photo ID please. 왜냐면 거기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요. 다음에 다섯 번째. Here is my driver's license. 여기에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Here is my driver's license. 따라서 해보죠. Here is my driver's license. Here is my passport. Here is my student card. Is my birthday birth certificate okay? 출생증명서 거기에도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도 괜찮은가요? Is my birth certificate okay? 출생증명서도 괜찮은가요? 그런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게 운전면허증 갖고 다니니까 그걸 되지만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그걸 놓고 왔다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거 마침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것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My health card. Health card가 있는데 그 health card가 has a photo on it. 내 health card에 사진이 들어 있는데 사진이 붙어 있는데 사진이 거기에 같이 찍혀 있겠죠? Will that do? 그거 괜찮을까요? 그것이 확인하는데 유효할까요? 말이죠.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I have my student card. Here you go. 자, I have my student card. 나 학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학생증이 있어요. 여기요. 학생증이 있어요. 여기요. 그러죠? I have my student card. Here you go. 자, is my birth certificate okay? My health card has a photo on it. Will that do? I have my student card. Here you go. Here you go. Here we are. There you go. 여러 가지가 있었죠? 다음에 I'll be right back. 곧 돌아올게요. 곧 돌아올게요. I'll be right back. 이제 즉시 뭐 잠깐 사이에 갔다 올 거니까 잠깐 갔다 올게요. 그 말이니까요. Give me one moment. 한 순간을 주십시오. 한 순간을 주십시오. Give me one moment. 잠깐만요.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Give me one moment. 잠깐만요. One moment, please. 마찬가지로 please는 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잠깐만 좀 잠깐 시간을 주세요. 잠깐만요. One moment 하면 잠깐. 그 말이고 one moment, please 하면 잠깐만요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One moment, please. 잠깐만, 잠깐만요. Just give me one minute. 그죠. Just는 그저입니다. 그저 저한테 1분만 주십시오. Please 주십시오. 그저 저한테 1분만 주십시오. 그 뭔 얘기입니까? 이런 실제 1분이 아니라 one minute, one moment만. 잠깐만, 잠깐만 주세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죠. 잠깐만 주세요. 심지어는 one second. 똑딱할 동안에 뭘 끝내들 못 얻었지만 아주 빨리 뭘 끝낼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리는 일 같은 one moment, one second, 예. 그냥 one moment, one moment, one seco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Give me one moment. One moment, please. Just give me 1 minute, please. Just give me 1 minute. Give me라고. Give me. Give me 1 minute. Just give me 1 minute, please. 1 second. 1 second. 일곱 번째. Phew. Phew. 오우, thanks goodness. 고마워라. 아, 고마워라. 그 말입니다. Oh, thanks goodness. 아이, 고마워라. 아이, 고마워라. 감사해라. 고마워라. I'm so relieved. 아,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되는군요. That's a relief. 아, 아, 안심되네. 그 말이죠.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Phew 하면 그냥 그걸 감탄사로 얘기하는 것이고. Phew. Phew, 그렇죠. 한국말로도. Phew. 네. Oh, thanks goodness. 고맙게. 이제 그 상황이 고맙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가지고 잘 끝났다 하는 얘기고요. Thanks goodness. I'm so relieved. 이제 표정이랄지 제스처는 그렇겠죠. That's a relief. That's a relief. I'm so relieved. Phew. Oh, thanks goodness. I'm so relieved. There's a relief. 자, 이상으로 해서 그 여기에 쓰이는 다이얼로그에 쓰이는 대표적인 그 문장들을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리스닝에서는 사실은 좀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 자리를 갖다 눈을 감고 자기가 채워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다이얼로그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셨죠? 연습을 하면은 이 채워 있는 자리가 자동적으로 머리에 떠올라서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블라블라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hello, I am here to 블라블라 뭐라고
여기 뭐, I'm here to 뭐로 뭐를 집어넣을 것인가 블라블라. I'm here to 뭐였습니까? 블라블라가 픽업이었죠.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s for the illusionist. Hello, I'm here to 여러분은 pick up 이렇게 채워서 읽으셔야 말을 하셔야 됩니다. Hello, I'm here to pick up my concert ticket for the illusionist. Okay, and do you have the printout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뭐였죠? 뭔 넘버였습니다. Your confirmation number였죠. Confirmation number. Do you have the printout with your confirmation number? Yes, I printed it this morning. Here you go. Thank you. And I'll see some photo ID. I'll see some 뭐였어요? Photo ID였죠? I'll see some photo ID. Okay. Here's my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줬습니까? Okay. Here's my driver's license를 줬죠? Okay. Here's my driver's license. Thank you. I'll be right back. I'll just go and grab your tickets였죠? Ticket이었죠? 처음에는 ticket. I'll just go and grab your ticket. 그러니까 ticket? Ticket 한 장이라고요? There should be two tickets. Ticket 두 장이어야 되는데 There should be two tickets. Alright. Yes, I'll get your tickets. Tickets. Phew. You had me. 나를 어떻게 했다고 말이죠?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게 했죠? 걱정하다가 worried이지. Worry. You had me worried there for a minute. 잠깐 날 걱정시켜줬잖아요. 날 걱정시켰잖아요. 걱정하게 만들었잖아요. Here we are. Two tickets for tonight's showing of the 오늘 이벤트가 뭐였습니까? 오늘의 그 행사가 The Illusionist. 마술사의 마술쇼죠. 마술사. The Illusionist. 다음에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좌석을 쭉 얘기해 주는 거죠. February 1st at 9 p.m. Row 20, seats 5 and 6. Thanks. I hope these are good seats. 그랬더니 All of the seats at the 어디에 있는 좌석들 All of the seats at the auditorium이죠? Auditorium. All of the seats at the auditorium are pretty good. Pretty good. That's good. That's good to hear, 그랬죠? That's good to hear. Thank you. You're welcome. 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Enjoy the show. Enjoy the show. 그렇죠? Enjoy the show.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 다이얼로그에 나온 내용들에 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듣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뭐 보고 답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답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건 상당히 이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보고 영어 문장을 쓰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the customer's main reason for going to the box office? Customer, 고객이 for going to the box office, 매표소에 가는 main reason, 주요 이유가 뭡니까? 왜 고객은 무엇하러 매표소에 갔는가요? 그 말이죠. 이건 이제 문장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the customer's main reason for going to the box office 쭉 그냥 다 쓰고요. 고객이 매표소에 간 주 이유는 what is를 빼고 나머지 다 쓰는 겁니다. 그것은 is 뭡니다. To pick up the concert ticket. 그렇죠? To pick up the concert ticket. 콘서트 티켓을 찾으려고
우리는 표를 찾는다고 그러죠. 콘서트 티켓을 찾으려고 여기에 매표소에 갔습니다. 여기 이제 the customer's main reason for going to the box office를 갖다냐 이트로 받을 수 있겠죠? is to pick up the concert ticke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what two things does the ticket agent ask for는 요청을 했다고 말이죠. 고객한테 요청은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고객한테 무엇을 처음에 뭘 요청했는가요? 처음에는 뭘 보자고 그랬습니까? Confirmation number 보자고 그랬죠? 예약한 그 번호, 예약 번호를 보겠습니다. Confirmation number. 그 다음에 뭘 보자고 그랬는가요? Photo ID를 보자고 그랬죠? Photo ID. 그러니까 The agent asks, 3인칭 단수니까 asks for, 뭐과 confirmation number and photo ID. Confirmation number and photo ID. 이건 되겠죠? Why was the customer worried for a moment? 왜 그 고객은 잠시 걱정을 했나요? 걱정을 하게 됐나요? Why? 왜 그랬습니까? 티켓을 한 장 준다고 그래서 그랬죠. He thought there is only one ticket. He thought there is only a ticket. 티켓 한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이제 긴 문장으로 만들면은 the customer worried for a moment. 그 고객은 잠깐 걱정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Because 그러죠. Because he thought 생각했기 때문에 there is only one ticket 표가 한 장이라고 there is only one ticket 표가 한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깐 걱정을 했다 그 말이죠. When does the show start? 자, 이 쇼는 몇 시에 시작하는가요? 이 행사는 몇 시에 시작하는가요? 몇 시였습니까? It starts at 9:30 p.m. 저녁 9시 반에 시작을 했었죠. What does the ticket agent say about the auditorium? 그 표 파는 사람이 auditorium, 그 강당, 그 공연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요? 처음에는 I hope this seats are good. These are good seats. 그랬죠? 이게 좋은 좌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All of the seats, 모든 좌석. At the auditorium, 강당에 있는 공연장에 있는 모든 좌석은 are pretty good. 꽤 좋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the agent says죠. 왜냐면 삼식 다수니까 the seats are all of the seats are pretty good. All of the seats of the auditorium are pretty good.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상으로 박스 오피스 매표소에 가서 예약은 표를 찾거나 또는 거기서 직접 표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약은 표를 찾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가서 표를 살라고 그러면은 그냥 물어보면 되죠. Two tickets for the illusionist. 자, illusionist 보기 위한 표 두 장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죠. Two tickets for illusionist. 그러면 here you go. 뭐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날짜 얘기하고 February 1st 9:30 그다음에 row 6 이렇게 해서 몇 번 좌석입니다. 그렇게 표를 주죠. 그러면 땡 쓰고 거기는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자기 이제 카드를 주겠죠. 비자 카드랄지 here's my card 그러든지 How would you like to pay? 어떻게 돈을 내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like pay? 어떻게 돈을 내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cash. I'll pay cash. 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I pay with my card. 카드로 내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주거나요. 그러면 정말 thanks. Enjoy the show.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고요.
그러나 요즘 뭐 예약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koreacyberstudy.com 주소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지금 이 강의를 포함한 ESL Everyday 그 다이얼로그 46개의 그런 장면들을 다 모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제가 정리해 놓았고요. 앞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한 뭐 100개 이상의 그런 동영상을 제가 올릴 건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하시기에 편하도록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러분이 무료로 다, 이건 다 무료로 제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다 무료로 다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가서 좋은 자료로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영어 배울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영어를 다 잘하죠. 그러나 저는 이제 74살입니다만은 저 같은 70대, 60대, 어쩌면 50대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영어를 그렇게 잘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왔는데도 외국에 가거나 여기서를 만나면은 영어를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리즈를 지금 쭉건이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 사이트에 그런 것들을 정리했으니까 찾아가셔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